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에크람의 시나몬 드라이브를 만나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에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네. 큰 기대가 없었어요. 굉장히 유니크하게 생겼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기대가 없었죠. 어떤 브랜드일까 정보도 별로 없는 상태에서 사운드를 들었을 때 저랑 은총 씨한테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던 브랜드였고 오늘 저희가 촬영 전에 제가 이제 리스트를 먼저 이런 거 다룰 것이다 보내드리잖아요. 은총 씨가 오시자마자 저한테 아 오늘 되게 기대된다. 에크람이 떠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에크람의 제품들을 리뷰를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내용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시나몬 드라이브 페달은 소프트 클리핑 회로와 하드 클리핑 회로를 결합한 새로운 종류의 듀얼 스테이지 오버드라이브 페달입니다. 깨끗한 부스트부터 가벼운 크런치, 리듬 기타 사운드, 그리고 풍부한 게인과 락킹한 톤까지 다양한 사운드를 커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라고 하네요. 최대 볼륨으로 올렸을 때 60, 70년대 진공관 앰프의 본질을 포착하여 자연스럽게 개방적이고 매우 다이나믹한 오버드라이브 톤을 생성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외관을 보시면은 기존의 에크람 케이스와 동일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외관부터 살펴보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륨 부스트, 부스트 섹션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부스트, 하드 클리핑 회로에 도달하기 전 시그널 부스트 양을 조절합니다. 볼륨, 소프트 클리핑 섹션의 볼륨을 설정합니다. 게인, 첫 번째 클리핑 단계에서의 게인의 양을 제어합니다. 톤, 두 세션 모두의 드라이브 톤을 조절합니다. 이펙터 내부에는 트래블과 베이스 콘텐츠 양을 조절할 수 있는 딥 스위치와 트림 팟이 존재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에크람의 제품을 다뤄보면서 딥판을 굳이 뗄 필요가 없겠다. 없겠다. 라고 할 정도로 완성도가 높기 때문에 혹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실 분들은 딥판을 떼서 다른 딥이긴 하지만 딥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네.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사운드 네. 클린 사운드부터 좋습니다. 팬더 앰프에 스트라토캐스터를 연결을 한 상태고요. 일단은 이쪽 먼저 부스트를 나중에 받겠습니다. 아 진짜 궁금합니다. 얘네는 이런 회사군요. 맞아. 네. 저번 시간과 오버랩이 되면서 이 회사 특징인 것 같아요. 공간이 바뀌고 앰프가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공간이 바뀐다는 약간 잠깐 지워두고 네. 앰프가 바뀌어요. 그냥 앰프가 바뀌는데 저희가 이제 시원 앰프가 펜더랑 마샬입니다. 네. 근데 그래도 펜더 비중이 조금 높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래도 펜더가 약간 좀 그나마 조금 플랫하죠. 예, EQ가 너무 좀 뾰족하지 않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펙터의 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조금 더 많이 본연의 모습을 들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펜더를 시연을 많이 하는 편인데 약간 두툼하죠. 근데 이 펜더 트윈 리버브가 갑자기 펜더 베이스맨이 맞아요. 된 듯한 맞아요. 아니면 혹은 우리가 그 이제 뭐 우리나라 국내에도 있겠죠. 네. 어디 이제 굉장히 빈티지 매니아 형님네 갔는데 거기에 있는 빈티지 앰프 이걸로 앨범 녹음해 뭐 이런 앰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뭐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는 진짜 약간 어느 정도의 매니아 선을 구축하고 있는 페달이다. 그리고 그 맛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들은 환장할 맞습니다. 소리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계속 가보죠.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게인량을 한번 높여볼게요. 어떻게 부스팅 될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조금 대중적이에요. 이건 네? 좀 대중적이에요. 네. 왜냐면 제가 지금 궁금해졌습니다. 네. 마샬의 물림 어떻게 날지. 좋습니다.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게 최고 볼륨으로 테스트를 하기는 어렵겠지만 볼륨이 맥스로 갔을 때 60-70년대의 앰프의 질감을 잘 표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만큼 볼륨 한번 높여보겠습니다. 네. 너무 크면 조절할게요. 어우. 네, 좀... 느껴지죠? 그러다 좀 올려볼까요? 가볼까요? 좀? 네. 이게 지금 앰프가 맞아요. 얘가 지금 놀랐어요. 지금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앰프예요. 이 앰프 내가 나도 저도 모르게 앰프로 가네. 얘가 그 요즘 친구들 좋아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제가 앰프를 변화시켜드린다 했잖아요. 네. 지금 저는 쉬면서 뭔가 또 타겟팅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까 제가 초반에 팬더 앰프 베이스맨 네. 앰프처럼 바뀐다 했잖아요. 그 베이스맨이 모든 앰프에 이제 약간 그죠 그죠 원조격인 원조가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마샬도 나오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좋아하는데 살 수 없는 그 앰프 덤블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존 메이어 사운드 좋아한다. 혹은 덤블 앰프 사운드 좋아한다. 뭐 로벤포드라든가 뭐 정말 수많은 기타리스트들 네. 뭐 조문 아마서도 가지고 있고. 내가 덤블 사운드 좋아한다. 이것도 똑같죠. 덤블 사운드에서는 사실 기타리스트가 스트레시다 레스폴이다는 의미 없어요. 그냥 다 좋은 소리를 네. 내주니까. 덤블 사운드에 좀 접근하고 싶다면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그 느낌이 쭉쭉 나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 게인을 끝까지 올렸고요. 네. 부스트까지 밟아서 사운드를 한번 볼륨은 제가 조절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에크람이라는 브랜드 자체 저희가 너무 몰랐던 것 같고요. 지금 총 3대의 에크람의 제품들을 만나봤는데 모든 제품들이 굉장히 매력 있고 지난 시간에도 뭐 이렇게 다음 시간에 다뤄볼 거는 더후의 사운드를 담고 있는데 뭐 비틀즈도 있었고요. 에릭 클랩튼의 사운드도 있었지만 이게 그 아티스트의 팬이 아니더라도 그 어떤 페달을 선택을 해도 정말로 압도적인 앰프 크랭크업 사운드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만큼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와 이게 마지막으로 한 톤만 더 드릴게요. 저는 요 세팅에서 게인을 조금 줄이고요. 네. 톤을 좀 줄여볼게요. 네. 제가 궁금해서 이 톤이 나올 것인가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마지막 잠깐만 들어볼게요. 끝났네요. 좋습니다. 이 뭐 한줄평 물어볼게요. 한줄평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너의 앰프를 바꿀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드릴게요. 저는 한줄평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에는 에크람을 만나라. 정말로 진짜 아무 기대도 없었던 브랜드입니다. 이 새 제품이 들어왔길래 찍을 수 있겠다 라는 생각만 갖고 접근했던 브랜드인데 지금 새 타서 연속으로 홈런을 날리고 있다. 압도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고 이런 빈티지한 앰프의 사운드를 좋아하시는 연주자라면 누구든지 만족할 만한 압도적인 사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꼭 한번 경험해 보실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종 씨한테 여쭙고 싶네요. 에크람의 시나몬 드라이브 어떤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에크람은 올라운더라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세션맨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톤일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돈을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네? 어느 순간에서 이제 모음을 하는 거를 좀 그죠. 할 수 없습니다. 모음을 즐길 수도 없고 실수가 없어야 되고 네? 뭐 내가 좋아하는 톤 갖다 와서 비빈다고 해서 아티스트가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그죠. 그거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톤을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그 가수와 그래도 최소한 3, 4년 이상은 해서 이미 그 세션이지만 거의 멤버처럼 그죠. 가는 그죠. 근데 3, 4년을 했다 해도 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티스트랑 친하면은 네? 가셔도 돼요. 그때부터는 진짜 내가 좋아하는 기타 들고 서로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면 사실은 이건 어렵다고 네? 근데 이제 이게 저는 이거 듣자마자 그 요즘에 그 정말 핫한 밴드죠. 네? 실리카겔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진짜 젊은 세대 연주자들이 좋아하는 톤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방송을 보시는 네? 10대, 20대 이제 그리고 30대 초반까지도 내 밴드 내 음악 하고 있다고 하면 이거는 네? 다 좋아할 것이다. 그래서 장르적인 특징은 저는 요거는 그 사실 팝도 이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네? 되게 왜냐하면 아까 보면은 로우 게인 너무 예쁘게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앰프가 그 베이스맨이라든가 덤블 톤적이 나오기 때문에 가요를 제외한 웬만한 장르 다 된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메탈까지는 아니어도 맞아요. 마샬 앰프에 맞아요. 물렸을 때 클래식 락, 그 클래식 락 중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물론 스키드로우나 이쪽 네? 그러니까 헤비 메탈 쪽은 제가 봤을 때 안 되는 것 같고 클래식 락에 속하는 것 중에 레드 제플린이라든가 뭐 그리고 뭐 지미 핸드릭스 네. 사운드도 마찬가지고 뭐 사이키델릭적인 거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제가 지금 말하는 그 연도대 락의 계보를 읽고 있는 고 6, 70 그리고 80년대 초반까지 네. 나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헤비메탈 그리고 LA 메탈 쪽은 아니에요. 근데 거기 안에서도 뭐 블루지야 뭐 그러니까 몇몇 개 빼고는 다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제가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죠. 존 메이어라든가 조보나마사 그리고 이제 로벤포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블루스, 퓨전 재즈, 퓨전 블루스 이거는 재즈 쪽 뭐 그리고 뭐 포플레이 같은 거 그런 이제 퓨전 재즈까지도 연주 음악 톤을 이제 연구하시고 막 하시는 분한테도 되게 좋고 요즘에 확실히 그런 레트로 감성이 제가 계속 언급드리잖아요. 계속 지금 뒤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음악 장르 그래서 이러다가 진짜 디스코가 올려나라는 생각까지 가고 있어요. 요즘에 음악 행보가 보면 그런 장르까지 다 포함할 수 있고 요것도 앰프는 저는 많이 안 탄다고 네? 근데 아까 마샬이랑 묻혔을 때 나는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정말 매력적이거든요. 근데 그 팬더랑 있을 때 조금 더 보명적이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보명이라는 말을 네. 좀 장르적으로 좀 많이 커버할 수 있고 뭐 요즘 또 핫한 톰미씨 같은 그런 네. 사운드도 충분히 낼 수 있고 그래서 기타도 이거는 별로 가리지 않겠다. 근데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 페달이 모던 성향의 페달로 다 짜져 있다. 그러면 조금 어렵다. 근데 그 모던 성향의 페달이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꾸 세션 쪽으로 나아가는 연주자라면 뭐 굳이 뭐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내 페달이 그런 거 상관없이 좀 여러 가지가 다 궁합이 돼 있고 어느 정도 팝 밸런스에 맞춰져 있다 라고 한다면 저는 다 괜찮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은총 씨한테 극찬을 받았고요. 저 역시도 굉장히 멋있는 페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매장 방문하셔서 시나몬 드라이브 꼭 한번 만나보시길 추천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고서 약속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리면 됩니다.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